200회를 넘게 레베카를 공연을 했더라고요. 근데 200번을 넘게 그 문을 열고 스케치북을 펼쳤는데도 아직까지도 모든 뮤지컬 통틀어서 가장 떨리는 첫 등장이에요, 저한테는. 200회나 했는데? 첫 포문을 여는 부담감이 저를 짓누를 때가 많거든요, 저는. 그렇구나. 네. 저희는 가사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숨처럼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연습 때와 다름없이 노래를 하면서 숨을 쉬었어요. 근데 다음 소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그 머리가 하얘졌구나. 그거였어요. 그래서 어떡하지? 하다가 일단 슬픈 노래니까 아 하면서 슬퍼 이렇게 뭔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무 기억이 안 나요. 그리고 어떻게 하면서 그 다음 소절에 숨을 마셨는데 툭 튀어나오더라고, 그 다음 가사가.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곡을 할때 계속 전에 읽어보고 들어갔어요. 혹시 몰라서. 또 실수를 네. 했다. 그래서 지금도 무서워요, 그 노래는. 중간에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? 근데 남의 얘기인데 정말 토 나온다. 이거는 사실 제가 몰라서 안한게 아닌데 그냥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기억이 안날 때가 있었어요. 그게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네. 얼어버리는 거거든요. 네. 그걸 이제 cognitive freezing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딱 그냥 얼어버리는 건데 어떤 것들이 그렇게 인지적으로 freezing 되게 하는데 딱 유발 요소가 되는 것 같으세요? 막 긴장이 되면서 머리가 확 얼어버리는 거거든요. 실수했던 곳에 딱 다다를 때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 경험이 주는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. 그 버튼이 바로 눌려요. 그래서 바로 거기로 저를 데려다 놓는 것 같아요, 저는. 그렇구나. 저는 9년 전에 하고 요번에 이제 두 번째로 9년 만에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잠을 잘못 자요. 너무 못 자서. 그건 되게 중요한데, 목에. 그래서 너무 제가 첫 공을 하는데 이미 잘해온 그거에 절대 그 먹칠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잘하고 싶은데 첫날 분명히 일찍 누웠는데 밤새서 제 머리가 공연을 20번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어디서 나가서 이렇게 와서 어떻게 하고 노래를 하고 이걸 머리가 혼자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.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. 근데 스탑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밤을 샜어요, 사실 첫 공에. 어쨌든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그 작품을 이제 무대 위에서 다 관객들에게 선보인단 말이에요. 그러면 긴장되고 떨리는 게 당연하죠. 이제 불안이 올라간단 말이죠. 불안은 소중할수록 더 불안해요. 소중할수록 더 불안해요. 왜냐면 안 소중하면 불안할 일도 없어. 뭐, 나이 맞아. 뭐, 이러는데 너무 소중하고 잘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거든요. 근데 이 불안의 이유는 세 분이 다 다른 것 같아요. 약간 긴장하고 무대에 섰을 때막 불안하고 떨리고 하는 거 양상은 같지만 그 긴장되고 불안한 이유는 좀다 다른 것 같거든요. 우리 지혜 씨는요, 그 MMPA 검사에서 조금 흥미로운 게 불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요. 네. 불안 수준이. 그리고 정말 예술가적으로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귀도 예민하고 다 이렇게 예민하고 불안이 유발되는 자극에 쉽게 압도당하고, 압도당하니까 머리가 하얘지고. 연습 때와 다름없이 노래를 하면서 숨을 쉬었어요. 근데 다음 소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나 정말 갑자기 새하얘졌어, 이렇게 말하는. 이런 게 이제 검사에서도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. 네. 이게 뭐 약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,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불안에 압도될 때 이 불안을 조금 낮춰서 얼른 내가 안정감을, 정서적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서 그렇게 나에 대한 신뢰감, 이런 것들을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자기 암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스스로에게 암시하는 것들.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이 압도됐을 때, 아마 죽게 하겠어, 뭐 이렇게 한다든가,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. 혹시 그런 거좀 해보세요? 네. 그 있잖아요. 18. 신발 정신. 아, 18 정신. 신발 이렇게. 주머니에서 그 신발을 꺼내서, 그래, 신발. 나할수 있어. 까짓 것, 뭐 이런 거. 네, 다들 신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.